지방선거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선거구에서의 석권, 민주당은 과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접전지역과 시의원, 비례대표 선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전 막바지, 여야는 총력 유세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는 부산 전역을 도는 72시간 시민행복대장정을 이어가며 반성과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부산을 찾아 지지 유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반성을 합니다. 더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더 엎드려 겸손하게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원도심 유세에서 민주당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부산에 비행기 안 타면 KTX로만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 부산에 다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토목사업 대신 환경정책과 민생공약을 이야기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정치, 일자리 보장으로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결국 부산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야 모두 접전 지역에서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 영도구는 박형준 후보가 이딴 지원 유세에 사전투표까지 진행하는 등 집중 공략에 나서며 선거 전 흐름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전 후보가 40% 이상 얻었던 지역도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온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총 5석의 시의원 비례대표도 관심사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두세 석씩 양분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의당과 진보당 등도 득표 상황에 따라 당선이 가능합니다.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5석 이상을 확보해야 원내대표 구성이 가능한 만큼 시의원 선거전에도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공보물을 살펴볼 때 유력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은 무시하고 정당 공약과 후보자 공약은 나누어 볼 것, 국책 사업인지 지자체 사업인지 구분하는 등 7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추진 중인 정책을 새로운 공약처럼 속이거나 공약의 우선순위와 재정계획이 빠져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